봄철인 요즘 건조한 날씨에 황사까지 잦아지면서 피부 발진 등 각종 피부 질환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. 수분을 많이 섭취하고 자외선 차단제를 챙겨 바르는 게 봄철 피부 질환 예방에 중요하다고 합니다. 박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. 갑작스런 초여름 날씨에 황사까지 잦아진 요즘 피부과 병원에는 피부 발진과 건조증 등 각종 질환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. 날씨도 따뜻해지면서 이제 조금 간지럽기도 하고요. 붉어지는 기운도 조금 있고 다시 올라오는 것도 있는 것 같아가지고 봄에는 체온이 올라가고 체내 호르몬과 피지 분비가 활발해지기 때문입니다. 또 건조한 날씨에 자외선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 기미나 주근깨 등의 색소질환이 생기기 쉽습니다. 보통 초기 증상으로는 이제 햇볕을 많이 노출하거나 이럴 때 붉어지는 증상이나 그 다음에 이제 자극감, 따가움이나 가려움증 같은 게 호소될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구진 발진 같은 게 생깁니다. 이런 피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외출 시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자외선 차단제를 챙겨 바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. 또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수분을 자주 섭취해야 합니다.